분위기 지금 쓰는 방법이 지금 45도 이렇게 기울여서 하는 거예요. 이 자세에서는 45도 기울어져 있는 자세가 안녕하십니까, 깡레이더의 깡미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특전사 707 특수임무단에서 8년 동안 근무하고 현재 예비역으로 활동 중인 중사 강은미입니다. 네, 존윅 엄청 재밌게 봤죠. 존윅이라고 하면은 총기를 쓰는 그런 장면들과 뭐 칼, 나이프, 기술 이런 것들이 엄청 인상 깊게 봤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른 배우들도 엄청 뭐 잘 하시는데 존윅 그 배우가 엄청 현실적으로 많이 총기를 쓰는 걸 봤어요. 우선 이제 영화랑 현실이랑 조금 다른데 저희 인원들은 다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훈련받은 인원들은 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대테러 상황에서 소총을 많이 쓰지 권총을 많이 쓰진 않습니다. 소총에서 기능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은 근접 전투를 할 때 권총을 뽑아서 이제 45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존윅은 항상 근접 전투를 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보시면은 존윅이 지금 쓰는 방법이 지금 45도 이렇게 기울여서 하는 거예요. 그냥 혼자서 이렇게 45도를 기울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자세에서는 45도 기울어져 있는 자세가 편한 자세이기 때문에 대테러 훈련 상황에서는 저는 이등변 이제 사격 자세를 해요. 이렇게 총기를 제 가슴 가운데로 두고 이제 정확히 빠른 속도로 이제 뽑는 이런 사격 자세를 하는 거고, 경찰분들 보면은 리볼브 사격 자세라고 해서 한쪽 팔만 이렇게 피고 다른 쪽은 그냥 거들어주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예전에는 저희 부대에서도 이 리볼브 자세를 사용했었는데 요즘에는 대테러 사격 자세라고 해서 이등변 사격 자세를 더 많이 해요. 왜냐면은 제 자신 신체 몸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서 빨리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존윅은 오른손을 파지할 때 왼쪽 눈에다가 조준을 하고 왼손을 잡았을 때 오른쪽으로 이제 이렇게 사격을 하는 게 보이거든요. 이게 전부 다 근접 전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되는 그런 행동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제 몸에서 제일 가깝고 제일 빨리 뽑을 수 있는 이 지점을 제가 항상 이렇게 해서 사격 자세를 만들거든요. 근데 존윅은 조금 더 얼굴 쪽에서 바로 뻗어서 쓰는 게 아니라 이 자세에서 바로 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최대한 빨리 뽑는 자세를 취하고 있죠. 후진하면서 이제 맞을 수 있긴 한데 이렇게 쏘는 사람 없잖아요. 이렇게 쏘지 않는 이상 이게 맞진 않아요. 주먹 하나만 있어도 슬라이더가 후퇴하면서 맞진 않아요. 우스라고 말씀드린 건데 뒤에 손자 그런 느낌이죠. 그럼 맞겠죠. 급하면 당연히 휙 던져버리죠. 부대에서는 탄창이 고장날까봐 탄창을 잘 떨어뜨리진 않아요. 왜냐면 오래 써야 되고 장비를 아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런 타격 상황이 일어나면은 당연히 탄창을 던지죠. 여기에서 탄창을 던지면서 빠른 속도로 다른 탄창을 교환을 하는 경우인데 저렇게 던져도 돼요. 다음에 와서 다시 죽겠죠. 지금 영화에서는 다 이렇게 근접 전투를 이렇게 다다다다 쏘잖아요. 근접 전투에서는 이렇게밖에 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좁은 거리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타겟이 조금 멀어지니까 그 존윅도 다 이렇게 뻗어서 쓰잖아요. 이거는 거리 때문에 이렇게 쏘느냐 이렇게 쏘느냐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이제 삐삐 소리 내는 그 기계가 있어요. 이 기계는 뭐 다른 게 아니라 타격 시작 알려주는 것도 있고 그 기계에서 마지막 이 사람이 몇 초 안에 이 사격을 끝냈습니다 이거를 기록하는 기계예요. 타겟을 다 잘 맞추면 좋겠지만 거기에서 초수가 짧으면 더 좋겠죠.
대부분 양손을 쓰는 게 기본적인 자세고 한 손을 쏘는 거는 다른 장애물이 있거나 이런 경우로 이제 연습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반동으로 인해서 한 손 사격은 조금 어려워요. 화면에 보시면은 존윅이 팔에 힘을 꽉 주고 있는 게 보여요. 저 반동을 잡기 위해서 그런 거죠. 사격을 보시면은 타겟별로 다르게 쏘고 있는 게 보이는데요. 더블 탭을 사용하거나 모잠비크 드릴이라고 하는 그런 사격을 하고 있거든요. 더블 탭이라고 하면은 두 발을 연속으로 땅땅 쏘는 거고 몸쪽을, 그리고 모잠비크라고 하면은 몸쪽을 더블 탭으로 땅땅 쏘고 마지막 마무리로 이제 헤드샷 머리로 쏘는 거거든요. 지금 모잠비크 드릴이랑 더블 탭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몸통을 맞았다고 해서 죽는 사람이 대부분 없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이제 확인 사살하는 거죠. 지금 본총에서 소총으로 바꾸잖아요. 이제 목표물이 더 멀어져서 지금 소총으로 바꾼 것 같은데 조금 더 정밀 사격을 할 수가 있죠. 소총으로 바꾸면 자연스럽게 엄청 잘 넘어가고, 앞에 적이 있다고 생각하면 제가 빨리 해야지 그 총알을 맞지 않고 제가 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총을 쏘는 사람들은 저는 여유랑 침착함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엄청 침착하게 여유롭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외국에서 쓰리건 대회라고 해서 권총이랑 소총이랑 샷건을 이 세 정으로 누가 빨리 상황을 정리하는지 가리는 그런 대회가 있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존윅 배우님이 타란 버틀러라고 해서 프로 사격 선수한테 이 사격을 배웠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영화에서도 이대로 나와요. 연습하신 대로 다 하시더라고요. 뒤에 계시던 분인데? 차이점이 더블탭 속도가 조금 느려요, 할리베리 배우가. 근데 처치가 되게 빨라요. 권총에서 소총으로 넘어가는 행동들이 엄청 깔끔하고 정확히 타겟을 맞추는 거 보니까 엄청 연습하신 것 같습니다. 네, 투검도 무성무기라고 해서 젓가락, 나이프, 도끼나 이런 거를 저는 잘 던지거든요. 근데 지금 영상에서 봤을 때는 너무 현실적으로 나오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칼을 던졌을 때 손잡이에 맞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장면들을 되게 많이 보여줘요. 처음에 바로 안 꽂히잖아요,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계속 칼을 던지다 보면 이 사람들 다 안 맞잖아요. 내가 던진 만큼 다 안 맞아요. 이렇게 현실적으로 보여줬고, 마지막에 정확히 꽂히는 그런 칼들이 있어요. 칼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 칼의 무게 중심이 다 달라요. 뭐 앞부분에 있는 거, 뒷부분에 있는 거, 중심 있는 거, 이렇게 해서 그 마지막에 이제 정확히 꽂히는 거는 투검을 쓴 것 같아요. 진짜 이제 던질 수 있는 칼을 찾은 거죠. 큰일 났다. 요즘에 잘 안 해가지고. 잠시만요. 가져오긴 했는데요. 제가 부대에서 배운 건데, 지금 오방백이라고 해서 상대방의 목을 먼저 치고, 가슴, 그 다음에 장기 이렇게 베고, 그 다음에 확인사살로 찌르는 게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거를 엄청 연습을 많이 해요. 칼을 이렇게 찌른다고 해서 바로 죽진 않으니까. 다섯 방을 얼마나 빨리 베는지 치는 거죠. 이 타격 소리가 나면 되게 재밌거든요. 아, 네. 이게 타다다닥 다섯 방이 이제 소리가 타다닥 나거든요. 이동하면서도 여기서도 되고, 뭐 밑에 발목 긋거나 장기 쪽으로 배 쪽으로 한번 하고 다시 하면은 장기 나오겠죠. 그 다음에 찌르고. 존윅 사격 자세를 보셨고 저의 나이프 기술을 한번 보셨습니다. 네, 이 영상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십시오. 네.